지난 4월 고성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의 한 마을입니다. 산불 이재민 40여 명이 이곳에 임시로 설치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를 잃은 뒤 컨테이너 생활은 벌써 7개월째입니다. 처음에 불타고 연기, 먼지, 연기 하도 냄새를 맡아가지고 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기침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폐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죽을까 봐 그게 걱정이야. 집이라도 얼른 짓고 들어가서 살다가 죽어야지. 지난 4월 대형 산불에 잿더미로 변한 주택은 고성 지역에서만 모두 480여 채. 피해 복구를 위한 주택 신축과 매입 등 지자체에 접수된 산불 피해 복구 신청은 모두 300여 건에 달합니다. 피해 내역이 복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재민들은 한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집을 짓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산불 이재민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고성 지역의 또 다른 마을. 이곳 주민 역시 20제곱미터 크기의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아니, 올해는 못 짓고 내년에 지어야지. 뭐 자식이 뭐 와서 봐주는 사람은 다 짓지. 나는 힘들어 혼자서 내가 해야 되니까.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고성군은 임시 조립주택에 사는 이재민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내부 단열이라든가 난방, 보일러, 이제 상하수도 동파방지 시설 등을 저희가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동파방지용 보온재를 설치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년째 계속되는 임시주택 생활에 고성 산불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헬로 TV 뉴스 노지영입니다.